요! 상시의 벽을 흐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북유럽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가 나토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국제정치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7월 12일에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유럽을 넘어 글로벌 안보 동맹으로의 도약이 재확인이 되었고요.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뉴질랜드도 나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점차 나토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렸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을 개최한 리투아니아는 한반도 면적의 30%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수도 280만 명밖에 되지 않죠. 독립한 지는 겨우 32년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나 나토 가입 후 19년 만에 나토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리투아니아는 전 세계에 존재감을 가시하였는데요. 리투아니아는 작은 규모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리투아니아를 미국과 서방 세계를 지키는 유럽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소국인데도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은 리투아니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 국가와 서방 세계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온 리투아니아는 동맹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나토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국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외교 무대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리투아니아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리투아니아는 2021년 5월에 중국과 유럽 국가 간 17+1 경제협력체에서 탈퇴한 뒤 다국민에게 검열 기능과 보안 결함을 이유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을 버리라고 촉구하였는데요. 중국과 리투아니아 간의 국력을 비교하면 국토는 147배 차이나고 인구는 519배, GDP는 263배 차이랍니다.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에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 대표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고요. 현판에 대만이라는 이름까지 박아넣으면서 리투아니아는 중국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대만 대표부가 아니라 타이베이 대표부라고 사용하는데 수도명 대신 국명을 직접 사용하면서 중국의 아픈 손가락을 깨물었죠. 거기다가 대만 대표부를 설치한 열흘 뒤에 리투아니아 국회의원들이 이웃나라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의원들과 함께 대만을 방문하며 국가간 협력을 약속하기까지 했는데요. 계속 중국 자극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리투아니아 국회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죠. 이렇다 보니 중국은 리투아니아에 대해 보복을 하게 되는데요. 2022년 11월에는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대사관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낮추었고요. 리투아니아의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수입품 통과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며 중국 관영 매체들은 리투아니아를 쥐, 쥐똥에 비유하는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중국을 정치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힘을 휘두르고 모두 거기에 동조하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한 세상이 아니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리투아니아의 배짱 외교는 러시아에도 적용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니까 리투아니아는 빌뉴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 거리 이름을 우크라이나 영웅로로 바꾸고 러시아 국영 미디어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본토에서 서부 역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주로 가는 러시아 화물열차가 EU 제재 대상 화물을 실었다는 이유로 자국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칼리닌그라드 주가 고립될 위기에 처한 러시아는 적대행위라고 반발하였죠. EU의 중재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러시아 해킹그룹이 리투아니아 정부기관과 교통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는데요. 리투아니아는 이에 한 발짝 더 나아가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사, 인도, 재정지원 총액이 10억 유로, 하나로 1조 4200억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는 리투아니아 국내 총생산의 1.5% 수준입니다. 지원국 중 GDP 대비 최대 규모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리투아니아인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지 의사는 90%가 넘는 수준입니다.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강경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리투아니아 근대사 대부분은 러시아 제국과 소련 강점기로 정철되어 있습니다. 15세기 때 리투아니아는 신성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영토로 유럽 최대 면적을 자랑했었지만 1795년에 러시아 제국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죠. 러시아는 리투아니아를 북서크라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대체했는데요. 물론 리투아니아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863년에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청년들은 20년이나 군복무를 해야 하는 러시아 제국 징병제를 반대하며 무장봉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세의 도움을 받지 못해 무장봉기가 실패하고 말았고 러시아는 이러한 무장봉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1865년부터 리투아니아에 대한 강력한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리투아니아 사용 금지와 교육을 금지했죠. 오로지 러시아어와 필 문자만 쓰도록 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러시아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서쪽 적경인 동프로이센에 비밀 조직을 만들어 옆 나라의 리투아니아어 책을 찍어서 국경을 넘어 도시 곳곳에 실어 날랐습니다.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책을 돌렸죠. 지하 교육시설과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리투아니아어와 역사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리투아니아어 금지령은 40년이나 지속되었는데요. 이런 노력이 있어서 리투아니아어와 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판된 책만 해도 350만 부가 넘었죠. 이 덕분에 리투아니아는 반세기 가까이 언어를 빼앗겼지만 문해율은 50%를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터지게 되었고 제국까지 무너지면서 리투아니아도 해방이 되는데요. 문제는 1940년에 소련이 불법 침략을 하면서 리투아니아는 다시 소련에게 흡수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이 잠시 점령했던 기간도 있긴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리투아니아는 끔찍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피해 숙청이 시작된 것이었죠. 소련은 나치 잔당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3만 가구를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시켰고 12만 명을 추방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인 5만 명이 숲속에서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소련군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르게 되었습니다. 1989년 소련 붕괴를 몇 년 앞두고 발트 3국은 소련 지배를 낙해한 몰로토브 리벤트로프 조약 50주년 행사를 겨냥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거쳐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까지 이어지는 675.5km 길이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발트 3국의 인구 3분의 1이 동원된 이 캠페인은 발트의 길이라고 불리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도로에 줄지어 서서 손을 맞잡고 독립을 외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90년에 독립을 선언, 1991년에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리투아니아에는 반러시아 민족주의 정서가 강하고요. 특히나 권위주의 국가에게는 매우 적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리투아니아가 무모하게 반권위주의 노선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바로 EU와 미국입니다.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앞장서서 반권위주의 노선을 걷다 보니까 EU와 미국이 리투아니아를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종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요. 군사장비 이전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죠. 당장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피해는 태평양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메울 수 있었고요. 중국이 무역을 줄이다 보니까 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시민 국가들이 이익을 보았습니다. 또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게 되면 미국이 앞장서서 리투아니아를 감쌌는데요. 리투아니아를 침공하게 되면 나토 조약 제5조인 땅 방위를 발동시켜 미국이 앞장서서 리투아니아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리투아니아를 보호했습니다. 또 중국이 리투아니아의 정치적 문제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했다며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도 리투아니아 편을 서면서 리투아니아를 지지하였죠. 리투아니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 국가이자 러시아 서부 진격의 발판입니다. 그런데 발트 3국이 딜을 잡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도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가 감히 리투아니아에게 어떻게 할 처지가 안 됩니다. 리투아니아의 이런 행보에 대해 우리도 조금은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투아니아와 대한민국은 묘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리투아니아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